예, 투르 더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에 참가한 선수단, 특별히 국제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특별히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와 대한자전거연맹 관계자 여러분, 특별히 스포티비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주시고 이 대회를 지면 할애해서 온 국민들에게 평화와 이 자전거의 귀중한 것 알려주실 한겨레신문의 김종구 편집인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한층 물어있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5일간 힘차게 페달을 밟을 세계 유일의 이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이 대회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평화의 전령사이며 여러분들이 내달리는 힘찬 페달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향한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. 여러분 모두 이곳 광화에서 동해 고성까지 비무장지대 전역을 질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열정, 평화를 향한 세계인의 마음을 한껏 고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부터 제3회 투르 더 DMZ 국제자전거대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.